예, 인생이란 남는 장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따진다 그러면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일당이요.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하겠죠. 그러니까 300일 한 20년 정도의 수입입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20년밖에 일 못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벌 수입이 1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20년 동안 벌 돈 맡긴 거고, 그 다음에 두 달란트는 두 사람분, 다섯 달란트는 다섯 명이 평생 벌 돈을 맡겼다. 큰 돈이다, 그런 뜻이죠.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갖고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니죠. 일하라. 그리고 그 종들에게 기회를 준 거고 미천을 준 거죠. 그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충성하면 되고 성실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더 맡기시려고, 더 부어주시려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드물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유가 뭐죠? 주인의 선한 의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뭐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달란트 맡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인생이란 건 뭐냐? 남는 장사거든요. 맡긴 걸 남기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뭐 돈일 수도 있지만 생명, 시간,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죠. 그걸 가지고 더 남기는 인생을 살라. 지혜, 지혜는 예수님 아니에요. 지혜란 뭐냐? 인생에서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다 인생을 맡겼잖아요. 이 시간과 재물과 뭐 기회 다 맡겼는데 남는 장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는 장사해야 돼요. 이제 결산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남는 것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1, 2, 3, 4를 통해서 네 가지를 살피겠어요. 그리고 5, 6, 7, 8절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1, 2, 3, 4절, 특별히 4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기준 아니에요. 왜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뭐 결국은 신용을 얻어서 장사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일계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IMF 경제 위기 때 그 뭐 전남인가? 영광이? 전남인가요? 영광. 영광. 동네 이름 참 좋아요. 영광. 글로리. 영광 보여주셔서 거기 주제예요. 예. 고추장 된장 만드는 데거든요. 그런데 어려웠잖아요. 1999년 뭐 2000년 이럴 때 되게 어려웠다고. 값을 내리라고 아우성을 쳤대요. 그런데 원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내리겠어요. 이 회사는 국내산 콩만 가지고 된장 고추장 만드는 회사거든요. 유혹이 왔답니다. 수입사들로 살짝 속여도 되고 반반 섞어도 되고 그런 유혹들이 많았대요. 다들 그렇게 했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다 망하자고. 지금 안 망했어요. 저기 있는 집사님 그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고추장이에요. 알겠죠? 뭔지. 끝까지 국내산 콩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알려져가지고 더 견고해졌다 그러대. 어저께 이마트 갔더니 있더라고 그거. 예. 아직도 건재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정직함이죠. 정직함.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추, 공평하지 않은 추, 속이는 거죠. 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 하면은 물 먹인 소, 그거 들어봤어요? 소 도살하기 전에 호수를 입에다 갖다 집어넣고 계속 물을 먹이는 거예요. 소가 미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식도에다가 넣고 그냥 물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 몇 킬로 늘겼어요? 야, 그 물 먹이기가 많이 늘대. 40킬로까지 는데요. 물 얼마나 먹였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도 괴로워하지만 나보다 소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또 하나 유통기간 뭐 넘긴 것들 이렇게 바꾸는 걸 라벨 가리라 그런다며. 라벨 바꾸고.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고 라벨 가리 뭐 이런 거. 고전적인 거 옛날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울 속임. 뒤를 속인다 그러죠. 그래서 그 뇌를 속이는 거 지난번 그 방송에서 한번 봤더니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이제 스토리도 쭉 나오다 어떻게 속였는지. 뇌 가운데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어. 잘 몰라요. 그래 보면. 근데 그러니까 뭐 아홉 대 해놓고도 뭐 열 대라고 속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 때는 가운데가 오목해. 파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뇌가 달라요. 속이는 거죠. 신명기 25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 넣지 마라.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 두지 마라.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축복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붙들고 우리 공평한 추를 가지고 살아가는 속이는 추가 아닌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남는 장사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겸손이 지혜라는 거예요. 겸손이. 겸손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 달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재판 많이 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그게 겸손함이거든요. 잘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주장만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함이 나쁜 건데 교만함이 제일 나쁜 이유가 뭐죠?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들 읽다가 다 뭐 많이 없으니까 다 읽다가 한계가 와가지고 읽었던 게 옛날에 병법서를 읽었거든요. 예, 병법서들 쭉 보니까 병법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래요. 적을 교만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적을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아니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고. 병법이라니까요.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제일 약할 때예요. 겸손할 때가 제일 강할 때고. 겸손은 뭡니까? 듣는 거죠. 우리나라 제품들이 좀 좋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래서 테스트 국가래요. 뭘 갖다 놓으면 한국에 1차 출시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전 세계에 시금석으로 삼는데요. 우리나라 고객들이 좀 깐깐한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좋아진 거죠.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장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완전한 제품은 고객 불만을 듣고 만들 때 나온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답이죠. 내가 생각하는 걸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막 고객 불만을 막 듣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는 몸부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제품이 최고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좋아진 것도 있잖아요. 나는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남미에 수출하는 우리 LG 냉장고는요. 냉장고에 열쇠가 있더라고. 왜 열쇠가 있냐 했더니 거기는 메이드들이 자꾸 음식을 훔쳐간대.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메이드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 식모들이 이렇게 뭐 가정부들이 훔쳐간대. 그럼 우린 그럴 수 있죠. 야, 치사하게 그런 걸 훔쳐가냐. 그렇다가 또 뭐 그걸 뭐 나무래냐. 그러지 않고 그냥 듣잖아요. 그렇게 힘들면은 뭐 열쇠 달아주면 되지 뭐. 엄청나게 팔린대요. 이런 게 겸손함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 제가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냉동실이 위에 있었어요. 제 키 높이에 냉동실이 있고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것도 냉동실이 위에 있다. 밑에가 냉장실. 근데 여자분들이 키가 작잖아요. 근데 거의 그 냉동실 자기 높이에서 냉동실을 많이 쓰고 냉장실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냉장실을 밑으로 내려놓고 냉동실을 자기 키 높이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바꾼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냉장실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냉동이 밑에 있고. 힘들어 죽겠어.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맨날 꾸리고 먹어.
그런 거 보면 좋은 건 아니네. 여자 중심으로 다 만드는 거네. 그죠? 그런 것도 들은 거죠. 전 세계에서 김치 냉장고를 우리밖에 없죠. 뭐 김치를 우리밖에 안 먹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 듣는 귀죠. 저는 최근에 2024년도에 상 받은 것 중에 국민 훈장 받았더라고.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아세요? 고속도로 다르다 보면 맨날 그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휴게소에서 유턴하고 또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요. 근데 야 너는 그 게시판 보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신호판 보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근데 땅바닥에 이렇게 색깔로 줄을 쭉 해주니까 한 200m 전부터 있잖아요 그거. 어디로 빠져야 될지 그냥 그것만 쭉 따라가면 되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공무원 그 차장님이시던데 상 받았더라고. 윤 씨던데 대통령 이름하고 두 자가 똑같아. 윤석 끝자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러네요. 예. 윤석 뭐였어. 무슨 차장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듣는 귀죠. 겸손할 때 아이디어도 나오고 겸손할 때 친절함도 나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친절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겸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솔로몬 보세요. 듣는 귀 있으니까 겸손하니까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죠? 인사이트가 나와서 옛날에 DNA 검사도 못했을 때 두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길 때 진짜 엄마를 찾아내잖아요. 이런 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가지고 친절함도 있고 또 감사함도 있고 또 누구 무시하지 않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성품하고 똑같죠. 에메트, 페이스풀, 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뭐 에메트라 그랬잖아요. 에메트. 근데 카도시, 거룩함, 버룩함, 헤세드, 사랑, 에메트, 성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 성실에 관한 말씀이 시편 37편을 보면 쭉 나오는데 시편 37편 1, 2, 3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 악한 자 형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시편 37편 아니에요. 야, 너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악한 자 쳐다보고 사냐? 그래서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쇠잘할 것이다. 끝이 망하는 거야. 너 영적이 좀 되라. 왜 지금 쳐다보고 있냐? 그게 형통이냐? 끝에는 다 죽을 건데.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하기 위해서는 끝을 봐야 된다. 그게 2절이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쳐다보고 살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아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으래요. 성실을 먹거리로. 혹시 여러분들께 누가 묻는다면 뭐 먹고 사세요? 그러면 성실을 먹고 사세요? 삽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 삶 속에서 먹거리가 될 정도로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이 사회가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박이란 말을 맞아. 와 대박. 그러다가 한 방에 가려고. 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거기 보니까 그 40대 후반같이 보이는 40대 초반의 아줌마가 19억에 당첨이 됐어. 그래서 남편이 막 좋아하는데 난 너무 그 충격이었어요. 남편 쳐다보니 네가 왜 좋아해? 네가 샀니? 내가 샀지? 그리고 이혼했대요. 어우.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내가 로또 절대 사지 말라 그러니 내가 얘기했죠? 우리 집에서 평안할 거예요. 안 사니까. 이게 뭐 대박이 무슨 대박이야. 쪽박이지. 다 깨져버리는 거지.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남는 장사 되기 위해서는 이게 대박이 아니라 매일매일 faithful 성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혹시라도 여기 그 새벽 기도도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말고 성실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쟁 때 목숨 걸 정찰 나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 시간만 늦춰달라 그랬다고. 왜 그랬죠? 그 시간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성실해야 되겠죠. 아빠도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엄마 좋아하잖아. 이 시간은 엄마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엄마가 월수금으로 나와. 근데 시차가 안 맞고 그러는데
오늘이 무슨 조일이지? 이러다가 총 맞아 죽는다고. 엄마가 오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죠? 오늘은 부교육제가 설교하는 날인데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죽어요. 돼진다고. 그러니까 성실함이죠. 성실함.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 그 사람이 있더라.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성실한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성실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오늘 핵심인데 하이라이트. 핵심은 4절이 사실 요절이기도 한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여기서 정의, 공의.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 팔복에서 네 번째 복 얘기를 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오늘 그거라고요. 이게 남는 장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인생의 평가 기준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는 장사 그렇더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달란트 맡기고 난 다음에 의의를 믿는 거죠. 의의. 자기 의의가 아니라 주인의 의의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주인이 왜 장사라고 했어요? 상줄 핑계를 만들려고. 결국은 더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 남는 장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붙듭니다. 그럼 더 많이 부어주시겠죠. 여기서 구약의 개념 다시 한번 이제 완벽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구약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 공의. 정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번역을 해요. justice. 그리고 공의는 righteousness. 이게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정의는 미슈파트. 미슈파트. 이게 정의.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뭐라고 정의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냐. 사법적 정의. 사법적 정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런 거예요. 잣대가 똑같은 거. 그죠? 뭐, 그 법원 앞에 가면 그 여신 하나 있잖아. 뭐, 저울 쳐놓고 공평한 거. 그게 justice. 그죠? Ministry of Justice. 뭐, 법무 장관을 그렇게 얘기한다며. 정의의 장관이죠. 정의의 장관. 공평한 거. 지난 그 네 번째 복 얘기를 했잖아요. 의의. 의의는 righteousness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예요. 체다카. 그러니까 미슈파트하고 체다카 이 구분을 알아야 돼요. 수요일에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의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고 가깝대요. 구원. 원래 좋은 관계인데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체다카는 구원하는 공의 이렇게 외우라고. 사법적 정의. 정의는 사법적 정의. 공의는 구원하는 공의. 옛날에 구원적 공의 그랬는데 적보다는 구원하는 공의.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의는 뭐냐?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정의만 갖고 안 돼. 공평함만 갖고는 안 되고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Justice보다 좀 나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righteousness, 공의라고요. 예를 든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한 데나리오스요. 일당. 이유가 뭐죠? 한 가족이 먹고 살 비용이라니까. 한 데나리오. 한 가족이 먹고 살 거. 그러니까 1시간을 애들로 뭐죠? 구원하는 거죠. 그 가정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주인의 마음은 구원에 있어. 이해되죠? 그게 체다카예요. 구원하는 마음. 근데 딴 놈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아, 불공평해요. 걔들 드러난 건 뭐예요? 미슈파트. 그러니까 미슈파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righteousness가 뭐라고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공유,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우리 인생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죽어라 뛰어보십시오. 내가 했던 정의 갖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게 율법주의지. 율법주의는 정의예요. 정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럼 네 번째가 뭐가 돼야 돼? 의로운 자는 복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지. 그러면 의는 내 안에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난 다 됐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의를 주실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 헤세드를 구하는 마음. 그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지요. 내가 아무리 뛰고 난동 쳐봐야 10회 49분 나오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죄 용서 못 받고 죽음 이기지 못하고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이건 뭐가 이겨요? 예수님의 의, 십자가 의만이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냐 마지막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을 리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 뭐 성실하지 않을 리 없고 뭐 앞에 있던 거 다 나오잖아.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가 4절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수요일 말씀하고 연결돼서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이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은 끝이 좋다는 거죠. 끝이 좋다. 끝이 중요한 끝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스피리추얼이라며 끝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하다못해 복음 밖에 있던 사람도 여러분 그 메멘토 모리란 말 들어봤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그 로마 사람들이 계산하고 올 때 뒤에 그 노예들이 따라오잖아요. 노예들한테 외치라 그랬다며. 또 뭐 딴 말에 의하면은 뭐 알렉산더 대왕이 뭐 맨날 옆에서 그랬다며 뭐 너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근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 아니에요. 마게도냐.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 걔가 라틴어를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뻥이죠. 그건 믿지 말아요. 알렉산더가 했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는 그거예요. 그 로마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노예들이 외친 얘기예요.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거 기억해라. 알렉산더는 어디서 나온 줄 그랬어. 나도 그거 읽어봤는데 난 그거 진짜인지 알고 설교 때도 몇 번 인용했는데 생각하니까 이 시대착오적이야. 임진왜란 때 M16으로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 애가 똑같은 거야. 뭔지 몰라요? 임진왜란 때 무슨 M16이 어디 있어. 하여튼간에 그런 거와 똑같은 건데 메멘토 모리. 중요한 건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 죽는 사람과 다 기억하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1, 2, 3절의 말씀 특별히 의를 붙드는 인생이 될 때 끝이 승리, 최종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5, 6, 7, 8절. 끝이 좋다. 그 얘기죠.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걷느니라. 아멘. 남는 장사. 정직, 겸손, 성실. 무엇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우리 인생이 남는 장사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맡겨주시고 축복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길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영광 보이셔서 찬양하겠습니다.